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서대리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조금 저렴한 차량 갖고 나와봤는데요. 면허 따시고 첫 차시거나 아직 운전이 서투신 분들은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량 스펙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쉐보레 스파크 LT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의 연식은 2013년 2월. 그리고 주행거리가 매우 짧아요. 주행거리가 8만 3천 킬로입니다. 이번에도 주행거리는 좀 많이 짧아요. 자, 그리고 자,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의 세부 상태도 올 양호. 이런 차량이 금액이 바로 340만원입니다, 여러분. 금액도 매우 착하니까 차량의 외관 상태 그리고 실내 상태 보시면서 그 금액이 합당한지 자,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 보시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외관 상태는 매우 훌륭해요. 자, 본네트. 본네트도 뭐 흠집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마찬가지로 범퍼도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조금 미비한 점은 많이는 아니에요. 대신 휠 상태가 전반적으로 아주 좋지는 못해요. 운전석도 앞 핸다 상태 깨끗하고요. 자, 휠 운전석도 앞 타이어 휠 여기는 부분적으로 스크래치 있는데 상태는 전반적인 상태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전석 쪽 측면 부분 뭐 많지는 않고요.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정말 조그맣게 이제 파여 있는 부분인데 요 외에는 지금 다른 흠집은 없어요. 운전석 뒷문도 마찬가지로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문콕이나 차량 왼파 상태는 매우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쪽 뒷타이어 자, 보시면 휠 기스는 있어요. 휠 기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휠이 조금은 미비해요. 대신 타이어는 정말 많습니다. 뒷타이어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은 나무랄 데 없어요. 기스, 흠집, 문푹 파인 곳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삼각대 지금 들어있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자, 트렁크 상태도 괜찮고 자, 조수석 쪽 측면 깔끔하죠? 조수석 쪽은 외판 상태 깨끗하네요. 자, 조수석 쪽 뒷타이어 자, 보시면은 네, 휠 기스가 있어요. 휠 상태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70% 트레이드 70% 남아있고요. 운전석 쪽 사이드밀러는 괜찮았는데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살짝살짝씩 미비한 점은 있지만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돈 들어가실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조수석 쪽 앞 타이어 휠 상태 마찬가지로 기스는 조금 있어요. 앞 타이어는 6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83,000 되기 직전이라 83,000km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낮게 부르는 것보다 조금 높게 부르는 게 나으실 수도 있겠죠. 자, 옵션 경차이기 때문에 등급도 높은 등급은 아니라 옵션이 많진 않아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 라디오 음량 높이고 낮추고 라디오 조작하실 수 있는 핸들 리모컨 그리고 이쪽은 사이드미러를 조절하시는 스위치 그리고 윈도우 버튼들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비슷한 금액대 차량들에 잘 안 들어간 게 이제 내비예요. 내비가 다른 비슷한 금액대 차량들 보면 안 들어간 모델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에어컨 공조기 그리고 바로 밑에 자, 열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고요. 시거잭 1구 그리고 USB 단자 여기는 옥스 단자겠죠? 조그맣게 수납함 그리고 컵홀더 2구 체인지 레버 쪽 바로 안쪽에 사이드 브레이크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조수석이고요. 자, 이 차량은 제가 여기 끌고 오면서 느꼈던 점은 쇼바나 하부가 괜찮습니다. 자, 경차는 키로수가 많으면은 내구성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지금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하부 상태나 미션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지금 훼손이 살짝 됐는데 대신 이거 외에는 지금 전반적인 천장 내장재 상태가 매우 깔끔합니다. 자, 매우 깔끔합니다. 그러면 후석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행거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트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기가 2열 쪽인데 2열은 탑승을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경차기 때문에 아마 2열은 앉기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뭐 도어 쪽에도 네, 도어 쪽 후석은 확실히 거의 탑승을 안 하신 느낌이에요. 후석에서 바라본 앞열 시트 뒷상태, 자, 훼손된 곳 전혀 없습니다. 현재 윈도우 쪽에 썬팅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썬팅지도 굳이 돈을 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투 채널 블랙박스 후측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이 많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옵션 설명을 많이 드릴 건 없고 경차니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상태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파크 차량 어떠셨을까요? 제가 엄선해서 골라서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 차량과 동일한 가격대에 있는 차량들은 단순 교환이 있거나 혹은 키로수가 조금 더 많거나 실내에 내비가 뭐 빠져 있거나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하고 비교해보셔도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엄선하고 엄선해서 고른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비교해보셔도 많은 장점들이 있는 차량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유일모터스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저렴한 차량 많이 소개 올려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